87년 6월 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던 연세대생 이한열.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은 광주로 향하는 긴 여정이었다. 망월동 5.18 묘역은 언제부턴가 이 땅 민주 영령들에게 그들의 못다한 꿈이 다시 피어나는 해방의 공간이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이들은 왜 광주를 그리워했을까? 이들은 알고 있었다. 80년 5월 광주의 참 진실을. 그리고 금남로에 뿌려진 핏자국 위에 광주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날 참 세상의 감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80년 5월이 끝날 무렵 경남 하동에서는 광주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신문 기자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자들을 납치했던 사람들은 당시 제하동 광양인 향후 회장이던 김영철 씨를 비롯한 전남 사람들. 무질서와 폭력이 난만다는 광주 상황을 기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배수들이 나와서 한 게 아니고 도청이고 어디고 이런 소리는 밖에 하지 마라. 여기 여기 자리에서 대화를 했던 것은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대부분 다 학생들이었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참 알 수도 없는 그 도청 학생들 그 출입증 같은 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진실은 그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해서 참 제가 이제 좀 안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밖에 나와서 그게 아니더라 할 그런 사정이 못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참 저 혼자 알고 또 참 광주가 그러지는 않았구나, 이런 심정이었었지. 납치당한 기자들은 국제신문사 취재팀이었다. 국내 일간지로선 유일하게 5월 항쟁 당시 광주 현지 취재를 했던 부산 국제신문. 김양우 기자를 비롯한 5명의 임시 취재단은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해방 광주 상황을 취재했다. 당시로선 경상도 기자들의 광주 취재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다. 불에서 잠시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인근 파출소로 들어갔더니 파출소 경찰관이 그 당시 정보가 얼마나 어두웠던지 우리 차를 보고 부산 남바 찍힌 차에다가 우리가 국제신문 기자다하고 이제 신문을 밝히고 했더니 그 경찰관이 파출소장이 아유, 여러분들 지금 이 타고 가면 죽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광주에서 야단이 났는데 부산 남바나 경남 남바 달고 들어가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거. 사람도 가서 경상도 말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임시 취재단은 국제신문에 광주의 실상을 게재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태에 대한 현지 목격담이었다. 광주의 참호소를 전하고자 했던 취재의 기자들의 노력은 또 있었다. 당시 국제신문의 자매지인 주간국제, 항쟁의 숨은 뒷얘기 등
신문에서 말하지 못했던 현재 취재의 기사들을 몰래 실었다. 당시 광주 사람들은 누구보다 사실 보도를 갈망했고 국제신문 취재단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순수한 그 저항, 그 당시의 저항운동 그걸 아주 왜곡되게 삐뚤게 만드는 그걸 막 좀 알려서 착한 진상을 알려주고 그렇게 처음 터질 때는 우발적으로 막 그리 해서 터졌던 막 그거는 그런가 모르는데 그 양동시장 안의 그 시장 일상적인 분위기는 막 전체 시민들의 다 이래 같이 일체감을 느끼도록 우리 외부인들 봤던. 80년 5월 당시 광주의 참모습은 소박한 시장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광주 시민 공동체의 발원지였던 시장 사람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시위대에게 가장 큰 후원자였다. 한 푼씩 벌어먹고 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동정심이 더 많잖아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야 더 야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 막 장사라도 조금 하고 좀 멋쩍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막 흥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막 돈도 걷어가지고 막 빵 같은 거 그런 거 막 사서 막 올려주고 뭐 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너도 나도 막 다 나서가지고. 시장 사람들은 쌀을 모아 밥을 짓고 주먹밥을 만들어 공수부대와 싸우는 시위대에게 나눠주었다. 주먹밥을 가득 싣고 도청으로 향하던 시장 사람들의 리어커 행렬. 김백천 씨도 사진 속에 있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밥을 굽고 온 사람 봤어요. 먹기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갈 때에 처음에는 금남로 쪽으로 가다가 밥을 한 리아카를 하나를 다 날아 주먹밥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인가 다섯인가 한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전 모른데 참여한 사람 많았었어요. 쌀을 거두러 다니는가 동네로 갔는데 그 다음에 가다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이제 도청을 왔죠. 하니까 거기서 또 저희 같이로 이제 모여서 밥을 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기란 것은 저는 그 당시에 이 광주 시민들이 이 폭도 너무 지나친 게 이 폭행하고 압력 가하고 두드러 패고 사람을 죽이는 광주 외로움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광주 시민이라면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 됐어요. 18일부터 시작된 공수부대의 폭력 진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잔인한 폭력을 일삼았고 그런 행위들은 마치 주변의 시민들에게 보란 듯이 자행됐다. 양복점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미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고놈을 뺏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쳐버리더라고요. 막 그냥 막 여러 차례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이제 얼굴에다 쳐버리길래 그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 그냥 보고 그냥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옆에서. 공수부대의 만행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접 그것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곧 도망쳐온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짐을 느꼈다. 거기서 돌아설 때
어떠한 대처를 하지도 못하고 돌아설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냐 이거죠.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어떤 대처도 못 해보고 뭐 말도 못 해보고 그대로 돌아설 때 창피하는 생각. 국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진짜 해도 너무 아무리 개헌군이라게도 그 상황 그때 상황을 다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진짜 죽기 아니 살기로 더 할 수 달라들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기죠. 젊은 사람들은 모두 공수부대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에 학생을 둔 가정에선 대문을 잠그고 문밖 출입을 금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만은 다락 속에, 장롱 속에 쥐죽은 듯 숨어 있기만을 바랬다. 그러나 그것으론 분노에 찬 젊은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내가 그냥 성질을 내고 뒷말에서 그냥 걸터앉았다가 방으로 확 들어와서 신도 안 받고 생긴 글 안 하던 애가 방 문턱에다 또 막 그냥 발을 걸치고 아버지하고 이제 그렇게 일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나가게 그렇게 말리니까 이 독재가 이 남긴 잡초 사회가 아버지처럼 애매하고 선배들도 그것을 정리를 못했으니 그 잡초는 누가 뽑을까요? 그래,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살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는 그 말 끝에 하는 소리가 젊은이들이 이때 피를 많이 흘려야 독재가 뽑힙니다. 실제 계엄군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항쟁 초기에는 시위와 소강 상태가 일정하게 반복됐다. 공포에 질려 달아났던 시위대가 강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고 되돌아설 만큼 공수부대는 잔인했다. 그 광경을 보는 사람조차도 그야말로 인간 이하로 만드는 동료 시민이 그렇게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구하려고 달려가지 못하는 그 공포 그 공포가 모든 시민들을 그야말로 아주 밑바닥의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빼앗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그 분노 말하자면 단순한 분노보다는 2중 3중으로 나가는 그 분노 그게 아마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도저히 그야말로 참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이 보내주는 지지와 성원, 모든 두려움을 잊게 했다. 그것으로 시위대는 항쟁의 정당함을 확인하고 있었다. 공포를 넘어 공수부대와 싸웠던 사람들. 그들에게 시민들이 만들어준 주먹밥은 감격이자 위안이었다. 그 먹을 것은 굉장히 풍부했었어요. 뭐 김밥, 주먹밥, 뭐 또 담배 같은 거 막 박스로 좀 또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제가 개별적으로 시위자 돌다니고 하는 시위에서 못 느꼈던 이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감정들이 내가 한 일이 정말로 나쁘지 않고 올바른 일이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동질감을 느꼈죠. 그래서 제 가슴이 뿌듯해지고
내가 정말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복받친 감정을 느끼면서 눈물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20일 오후 금남로 차량 시위는 5월 항쟁이 더 이상 학생들의 데모가 아니라 전 시민의 항쟁임을 분명히 했다. 그날 밤 시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재촉하듯 여기저기에 불을 놓았다. 그 불은 외국 보도를 계속하는 방송사들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자 본격적인 저항을 알리는 봉화였다. 21일 아침 광주역 대합실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시에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런 투쟁의 상황 또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동료 시민들을 만나서 또 거기서 그 어떤 공통적인 그 이성적 분노를 확인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런 그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이 그야말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하고 시민, 광주 시민의 전체 목숨, 생명하고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또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사회적 지위나 계급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서 광주 시민 전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제가 절대 공동체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21일 오전 광주 시민의 절대 공동체는 완성됐다. 그 속엔 너와 내가 없었고 어떤 강요나 명령도 없었으며 모든 것은 스스로의 의지에 맡겨졌다. 광주 시민들에게 이 절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무장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계엄군의 도청 앞 발포 후 시민들은 여러 형태의 시민군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 지역의 예비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체 방위부대를 편성해가지고 그 끝까지 그런 부대들은 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청 안에서 도청을 그 지키기 위한 그 수호대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주로 뭐 학생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능마주의나 이런 분들이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2일 오전 무장 시민군은 1,800여 명에 달했다. 김하성이 이끄는 기동 순찰대는 약 600여 명. 도청 정문을 중심으로 도청 경비대와 차량 통제반이 각각 도청 소화 질서 유지에 투입되고 있었다. 각동의 예비군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역방위대는 학운동 등 10여 개 지역에서 지역방위를 맡았고 미니버스를 타고 주로 접전 지역에 출동했던 김여수, 김현채 중심의 특수 기동대도 있었다. 22일 날하고 3일 날 도청 상황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접수를 보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군사 상황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병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등록시키고
또 각 지역 방위대 순찰대들을 내다 이렇게 돌려보니까 대충 몇 명씩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계략적으로 파악이 됐었죠. 그래서 무기가 상당 정도 있었고 또 TNT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뭐 계엄군들의 작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물론 좌우가 되겠지만은 상당 정도 버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계엄사의 무기 비탈 기록에 따르면 시민군들의 무장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많은 양의 실탄을 비롯해 LMG 기관총, 5천여 정의 소총, 그리고 수류탄 천여 발에 TNT까지 보유했다. 시민군들은 이 무기가 광주의 진실을 지킬 것이라 믿었다. 공수부대가 물러간 광주는 가족 친지의 생사를 확인한 것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청에 게시된 사망자 명단 앞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로 인한 사망자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사망자들은 모두 도청으로 옮겨졌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는 가정에서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들을 확인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내 가족이 살아있기만을 바라던 사람들. 그들은 머리가 으깨지고 얼굴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을 일렬이 들춰야만 했다. 그냥 와 떠들어봐야 꿈이야. 아니다요. 아니다요. 이러니 환장하게. 내가 아버지가 아니지만. 나도 가자. 아니 이거냐. 이거냐. 이거 봐. 이거 봐. 촤촤한 이거. 도장에다 뉘어놓은 놈. 우엄매. 내가 내 자식을 잘라 해도 그런 안 했을 것이야. 어? 참말로 피눈물 나오더라고. 어? 도청엔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내가 보겠습니다. 제가 쫓아서 죽여버린 거네, 개새끼들아. 언니야! 아! 20일 공수부대의 권봉에 맞아 사망한 동신중 3학년 박기현의 시신도 그곳에 있었다. 입을 것이 없어서 그때 하복, 교복을 명걸어놨어요. 저 양장점에다가 하복 입히려고. 그래서 누구 시켜갖고 하복 그놈 찾아갖고 와갖고 뭐 카이로 뭐다 찢어가지고 옷 벗긴 게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때렸는 거 제일로 시퍼런 것이 머리 오고 이런데 시뻘 그리고 입은 엄마나 앙당부렸는 거 여연이가 다 이빨이 들어가갖고 있고 신원이 밝혀진 사망자들은 입관 절차를 마치고 난 뒤 도청 앞 상무관으로 옮겨졌다. 많은 시민들이 유가족들을 도와 사망자들의 장례 준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없는 죽음 앞에 유가족들은 넋을 잃었고 생면부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신 수습에 나섰다. 시민 기정도 역시 이름도 모르는 사망자들을 위해 염을 하고 입관을 했다.
처음에는 그 시신들을 열고 만진 뒤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무섭지도 않고 계속 그냥 학생들을 그렇게 같이 입관하고 또 애 그 막 여기저기 있으면 병원으로도 실어 날리고 그리고 80년 저 27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계엄군들이 이제 그 시기로 막 침입을 했잖아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그 청소부로 가정하고 시신 밑에가 있다가 나오셔가고 집에도 못 들어와가고 친구분 어디 가서 차비잔 주락에서 그놈 가고 좀 부산까지 가셨대요. 그리고 부산까지 이제 그렇게 계시는데 그때 당시 또 부산까지 있으니까 강주로 올라오지 말라고 또 만약을 또 모르는 게 그냥 이러고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부산서 강주를 너무너무 그냥 그렇게 나쁜 게 평가를 하고 욕은 그렇게 하고 이게 그놈에 그냥 쌓일라서 이만저만 강주 사람이 일을 안 한다. 당시 도청과 상무관에서 시신 수습을 했던 기종들은 82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뒤 자신이 입관시켰던 5.18 희생자들 곁에 묻혔다. 생전에 그는 자신이 죽으면 그들 곁에 묻어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나 너무나도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나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 그러시오 그림서로 나 혹시 나 이러다 죽으면 그 사랑하는 학생들 그 시기에는 그 5.18 그리 나를 묻어달라고 그랬어. 도청과 상무대에 안치된 수많은 시신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분노는 물론 항쟁의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게 했다. 이대로 돌아서기에는 광주는 이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희생을 치른 상태였다. 차라리 나도 그들처럼 먼저 죽었더라면 죽어버렸더라면 차라리 어쨌든 죽은 것이 더 편했어요. 산 것보다 살아서 살아간 것보다 차라리 죽어갖고 있었으면 이것저것 안 봐불고 살아 훨씬 더 솔직한 심정으로 그것이 훨씬 더 편했어요. 내가 죽었으면 가족을 기다리고 있던 시신들은 뭐 구타라든가 자상이라든가 해가지고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패 정도가 상당히 심했고 드라이아이스를 많이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나도 저렇게 죽어서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됐는가 이런 생각하고 때로는 복수심이 올라오고 죽은 시체를 보면 안쓰럽고 아 정말 이것이 어찌됐든 끝까지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그 복수심 아닌 복수심도 생기고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뒤로 한 채 돌아서는 것은 광주 사람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 이 기막힌 죽음에 대한 해명 없이는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다. 22일 오전 조기가 개양된 도청에서는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수습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종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수습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7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오후 1시 반경 수습인은 상무대를 찾아 계엄군 측과 최초의 협상을 시작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계엄 당국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 이건 그것도 하나 제대로
확답이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 무조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계엄군은 군에 복구하라, 복귀하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나 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수비는 요구 사항에 대해 상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만을 듣고 돌아왔다. 시민들은 수수비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분수대 주변에 모여 사망자들에 대한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어 열린 협상 보고 대회에서 시민들은 무기를 반납하자는 수수위원회 발언에 거칠게 항의한다. 하면은 광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참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조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갈등의 불씨만을 남긴 채 협상 보고 대회는 끝났다.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 정서로 봐서 무기를 반납하고 수습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대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분수대에 뛰어 올라가지고 총으로 위협해서 마이크를 빼앗고 시민 수습대 제게 보고대회를 무산시키고 나서 학생들이 모여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학생들 조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역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각 대학의 대표들로 구성된 학생 수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주저 마시고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까지 오늘 낮 계엄사에서는 라디오 방송과 전단 등을 통해 시민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시간 내에 무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2일 오후부터는 수습위원들의 주도 아래 무기 회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계엄사의 무기를 반납하자는 입장과는 달리 일단 무기를 회수한 다음 유사시 다시 분배하자는 데는 많은 시민군이 동의했다. 그러나 광주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무기 회수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 상당히 한 20, 30분 동안 설득 작업을 했어요. 그러자 조금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또 이미 밖에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무기를 수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만 애떨어졌다 하는 그런 위기식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마지막에 이제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당신들만 애국어요. 우리도 애국 한번 합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혹했고 저희들의 그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무기를 수거하려 했던 그런 자세에 대한 묘한 그 순간적인 반응이 있어서 참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이네들한테 요구하는구나. 갈등 속에서도 무기 회수는 계속됐고 23일엔 2천여 정의 무기가 회수됐다. 그러나 회수된 무기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시민군과 수수비는 갈등을 겪어야 했다. 수수비는 회수된 무기를 계엄사에 반납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부 수습위원들과 시민들은 이런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명예로운 항복이 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호태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끝까지 광주 시민들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무기를 회수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정치적인 우리의 요구사항인 계엄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하는 이러한 것은 이미 정치적인 수준에서 전두환 정권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졌고 그 예에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지 말라 하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요구했던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으리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를 회수해서 반납하고 우리가 명예로운 항복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무기 회수를 하고 반납을 하는 순간 항쟁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진압 작전을 수용하는 결과라고 봤고 그렇게 되면은 그 광주 시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싸웠고 희생을 치렀던 그런 대가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봤습니다. 비록 좀 더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해내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봤고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무기 회수와 반납이라고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시 재무장투쟁을 통해서 항쟁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고 도청 내의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도 무기 회수는 계속되고 있었다. 21일 오후 무장을 시작해 하루 만에 회수되기 시작한 무기들. 회수되는 무기들과 함께 그간 항쟁의 실질적 주도 세력이었던 시민군들도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다. 일단 그 총하고 수류탄을 반납을 하니까 갑자기 전투요원이라고 하는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총을 반납해버리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허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기도 반납하고 그런다는데 이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을 하다가 도청 안에 있었던 시체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찾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체를 그 확인하러 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 그러면 저거 안내를 해야 되겠다. 뭐 누구 허락을 받고 한 건 아니지만 나 여기서 안내할 테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같이 특수기동대에서 활동을 했던 뭐 박인수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체 안내하고 위에 그 시체실에서 나오는 시체를 도청에서 나오는 시체를 상무관에 그 안치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내 곳곳엔 동요하는 시민들을 향해 지속적인 투쟁을 호소하는 대자보가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까지 입수해 항쟁의 정당함을 역설하던 또 다른 세력. 그들은 항쟁 초부터 투사 회보를 발행하던 사람들이었다. YWCA에서는 비교적 강성의 학생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궐기대회와 투사 회보를 중심으로 한 또 대자보 또 헌혈팀 이런 그런 그 선전과 홍보 중심의 그런 조직이 YWCA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원화된 체계로 진행이 되다가 24일부터는 그 궐기대회와 투사회보를 통해서 젊은 학생들은 이렇게 무장을 하기 위해서 좀 모여주라 하는 이런 그 전달문이 계속 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YWCA로 모여들면은 거기서 간단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도청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22일부터 YWCA를 근거지로 사용해 YW팀이라 불리던 그들은 도청 앞 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수습 위에 무기 반납 주장을 견제하고 있었다. 광주 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24일 궐기대회에서 학살 책임자의 화형식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YW팀은 수수비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수수비 장악을 결정했다. 궐기대회 도중 YW팀을 이끌던 윤상원은 도청으로 들어가 박남선을 만난다. 수수비의 입장에 불만을 품고 있던 두 사람의 만남으로 항쟁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됐다. 윤상원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저도 윤상원 씨 자신도
저를 돕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와도 되겠느냐. 좋다, 뜻을 같이 한다면 같이 신군부에 대항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죠. 아무튼 그 윤상원 씨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저에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고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죠. 윤상원과 박남선의 만남 이후 무기 반납과 수습 일변도의 흐름에 제동이 걸리고 광주는 다시 결사 항전의 분위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저녁 7시까지 계속된 24일의 궐기대회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항쟁의 열기는 고조되고 있었다. 반지! 반지! 25일 아침 8시. 도청복도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도청에서 활동하던 시민 두 명이 독침을 맞고 쓰러진 이른바 독침 사건이었다. 누가 독침을 맞아가지고 그 지금 찌러져갖고 그랬다고 해서 불이 났게 달려갔더니 그 짤막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나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누가 데려다 준지 모르지만은 전대병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무래도 또 이상하다. 이제 보고를 하고 내가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다시 갔을 때가 한 10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미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 독침 사건이었다고. 도청 안에 간첩들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다 쉬쉬했는데 사실은 위에 간부들도 몰랐거든요. 그때 위원장 김종배를 유시해서 외무위원장 정상용 씨, 대변인 윤상원 씨, 뭐 홍보부장, 기획위원, 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치안질서반 외에는. 상황 실장만 조금 알았어요. 박남선 씨만. 독침 사건은 24일 발표된 이창용 간첩 사건 직후에 벌어진 터라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검거된 이창용의 소지품 중엔 소형 라디오를 비롯해 광주 잠입 후 군중에 먹일 환각제, 무전기, 그리고 유사시를 위한 독침이 포함돼 있었다. 독침 사건은 결국 도청 내 간첩 침투를 의미했다. 도청에 정말 간첩이 침투했을까? 취재팀은 당시 독침을 맞고 쓰러졌다는 장계범과 정한규의 진료 기록을 찾았다. 두 사람의 진료 기록에 사건 당시 상황과 긴급조치 사항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료 기록 어디에도 독침으로 인한 그들의 약물 중독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응급실에서 그 상처 부위를 확인을 하고 절개를 한 뒤에 그 다른 혈액학적 검사라든지 아니면 조직 절편을 떼어가지고 병리학 교실에 조직 검사를 의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환자 조직 검사 결과는 며칠 후 나왔는데 염증 세포 침륜 외에는 뭐 특별한 다른 소견은 없는 걸로 판명되었고 육안상으로 보기에 특별히 뭐 독침을 맞아가지고 환자가 근육 마비가 온다거나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의식이 소멸된다거나 그런 소견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비록 조작극이었지만 독침 사건은 당시로서는 결사항전을 결의하던 시민군들에게 크나큰 동요를 불러왔다. 시민군들은 하나둘 무기를 반납하고 집으로 떠났고 항쟁의 분위기는 급격히 침체됐다.
도청은 안팎으로 극심한 불신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광주에는 이제 간첩들이 준동을 한다 이런 것으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수한 마음에서 도청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마 절반 이상이 도청을 그때 비우고 떠나고 그런 혼돈이 있었고 또 그 사건을 정확히 모르는 우리들도 선영회가 간첩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조사반을 구성해가지고 어떤 수상한 사람들은 무조건 취재를 하고 철저히 그 김중봉 씨가 그 조사반장을 맡았습니다만은 예, 그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신군부의 광주 분열 작전도 가속화되고 있었다. 시내 전역엔 간첩 침투를 알리는 전단이 뿌려졌다. 25일 광주를 방문한 최규하는 송정리 계엄분수에서 브리핑을 받고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지금부터 최규하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대의 특별 담화는 광주에 대한 무력 진압을 암시하고 무기 반납을 종용하고 있었다. 두고자 합니다. 군부의 압력에 수수비는 조건 없는 무기 반납을 결의했다. 수수비의 결의에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과 시민군들은 격분하고 나섰다. 시민 수습 대책위원회에서 이미 무조건 무기 반환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장한 시민군들하고 같이 2층 부지사실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미 결의가 끝난 상태였어요. 이제 제가 45경 권총을 꺼내 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무조건 무기 반환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죽거나 부상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 연행돼 간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우리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총을 버릴 수는 없다. 시민군들의 위협에 수습위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다. 수습위가 계획한 무기 반납식은 백지화됐고 항쟁의 분위기는 다시 고조되어 갔다. 그날 밤 YWC에 있던 윤성원은 70여 명의 대학생들을 이끌고 도청으로 입성한다. 주로 YWC에서 윤상원 동지를 비롯해서 대학생들과 같이 그런 무기 반납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속적인 투쟁을 제대로 요구했고 그래서 이제는 당시의 그 수습 대책 가지고는 도저히 그 안 된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시민 학생 수습 대책위를 이제는 이제 갈아치워야 한다. 투쟁적 입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당시에 그 도청에 남아 있었던 김종배 씨나 하규정 씨 등과 은밀히 상의를 해가지고 밖에 그 YWC에 모여 있던 대학생들을 투입을 시켜서 시민 학생 수습 대책위를 새로운 진영으로 갈아치우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던 겁니다. 윤성원 등 YW팀은 3층 식산국장실에서 도청 내 항쟁파 수수비와 합세 항쟁 지도부를 결성했다. 위원장의 김종배, 내무 외무부위원장 허규정 정상용, 윤성원은 대변인을, 박남선은 상황실장을 맡았다. 김영철이 이끄는 기획실엔 이양현과 윤강옥이 배치됐고 홍보부장 박효선, 민원부장 정혜재, 김준봉, 부성준은 조사부와 보급부를 담당했다.
갈등과 분열을 딛고 광주는 이제 결사 항전의 한 길로 향하고 있었다.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치렀고 그 희생의 대가로서 뭔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주 세력들이나 국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해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쟁 전열을 가다듬어서 예비군들도 자체적으로 동원하고 학생 조직들도 다시 모아서 장기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신군부 세력들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저희들의 소신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광주시 전역에 끝까지 항쟁을 결의한 80만 시민의 결의가 뿌려졌다. 26일 아침 기영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농성동 한전 앞까지 진입한 탱크에선 대시민 경고 방송이 계속됐다. 17명의 수습위원들은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일명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 그리고 계엄군과의 마지막 협상을 했다.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결국 몇 가지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자기들은 군인이니까 상부의 명령을 받고 또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또 명령에 살고 죽고 하는 군인이니까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12시, 저녁 12시 그때까지 남은 그 총기를 전부 회수하고 우리에게 반납하면 그때 고리를 하겠다. 군 기록에 의하면 당시엔 이미 무력을 통한 광주 진압이 결정된 상태였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중재였다. 그러나 당시 미 대사 글라이스틴은 체로키란 암호병의 비밀 전문을 통해 신군부의 무력 사용 계획을 본국에 알렸고 그 계획에 반대할 뜻이 없음을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 주한미 대사의 비밀 전문에 대한 미 국무부의 답실은 그 입장에 동의를 표시한 상태였다. 26일 저녁 계엄군의 무력 진압 방침이 알려지고 도청엔 이제 최후까지 남아 싸울 사람들만 남았다. 누구든 살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거부했다. 17대 종손이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게도 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얘기들을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집사람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저희가 골기대 때만 쓰던 도청 앞 분수대 옆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들어가서 저희 가게를 좀 지켜줘.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이렇게 평화 운동을 같이 하자고 했던 서방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 가전 말로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시신이라도 어떻게 찾아서 잘 처리를 해달라고. 한 걸음 뛰고 뒤돌아보고, 한 걸음 뛰고 뒤돌아보고. 세 seul reste les pensées et dans tes mains